간판에 만 원 가까운 계란값이 반년째 떨어질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공급량이 부족해 1년 내내 고공행진이 우려됩니다. 여성 폭행 의혹에 휩싸인 김광수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혐의는 전면 부인했지만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자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향 인사들이 자신의 고향에 기부하고 공제를 받는 고향 기부제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찬성 여론도 전국적으로 우호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여성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광수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인데 제기된 혐의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건 발생 열흘 만인데 대신 자숙의 의미로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사건 직후 미국으로 출국했던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열흘 만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김 의원은 조사에 앞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떠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의원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살아온 한 20여 년에 가까운 정치 인생을 자숙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새벽 2시쯤 전주의 한 원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실랑이 끝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흉기와 혈흔 등을 발견하고 김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뭐 쿵쾅거리는 소리는 들렸고요. 주차장에 차 받쳐져 있는 게 일주일에 한 세네 번? 김 의원은 선거 때 도와줬던 여성이 자해를 시도해 말리려다 벌어진 일이라며 폭행 의혹이나 내연관계설을 부인해왔습니다. 5시간 넘게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도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여성 역시 상호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사건 당일 해당 여성이 출동 경찰관에게 살려달라고 했던 점과 얼굴의 멍자국은 여전한 논란거리입니다. 조사 마친 그 내용을 좀 면밀히 또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여성분하고 진술했던 상의점이 있는지 좀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한편 도당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이 직을 내려놓으면서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당분간 사무처장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출향 인사의 고향 기부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여론도 우호적이어서 찬성률이 80%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일부를 세액공제 등으로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 전북도의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 1,000명에게 물은 결과 고향기부제 도입에 찬성한다가 59%, 적극 찬성이 19%로 찬성 의견이 78.3%에 달했습니다. 제도가 도입되면 어디에 기부하겠는지에 대한 질문에 현재 거주지는 26.6%인 반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 55%, 부모의 고향이 12.3%로 나타나 고향을 떠난 출향민들이 많은 전라북도로서는 재정 유입 효과가 특히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향기부제 취지를 알고 계시거나 내용을 인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찬성을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새 정부와 국회도 고향 기부제 도입에 적극적입니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안에 가칭 고향사랑 기부제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명시하고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안호영 의원 등 국회의원들도 잇따라 관련법을 발의하며 정부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이라든지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차원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법을 제정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전북의 출향 인사 가운데 경제 활동을 하며 동시에 기부 의사가 있는 사람을 28만 명 정도로 잡을 경우 한 해 기부액 수만 37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 여파는 진정됐지만 달걀 값은 떨어질 줄을 모릅니다. 당분간 생산 확대 전망도 불투명해 추석 성수기 또다시 파동마저 우려됩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시내 한 농축산물 판매장.
30개들이 계란 한 판이 9,5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AI의 직격탄을 맞아 만 원을 호가하던 지난 겨울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3, 4천 원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9천 원이면 많이 비싸죠. 네, 애들이 좋아하니까 안 먹을 수는 없고 사긴 사는데 부담이 많이 되죠. 매일 아침 반찬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계란. 소비를 줄이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 주부들 대부분이 울며 겨자 먹기로 계란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 7, 8천 원까지 내려갔던 계란값은 추석 성수기를 앞둔 요즘 다시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수입 계란 유통이 되면서 어느 정도 가격 안정화에 기여를 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후에 같이 계란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현재 양계 농장에는 봄부터 산란계 입식을 늘리면서 평년의 90% 정도로 산란계 수는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노계를 폐기하지 않고 버티거나 아직 어린 달기 상당수여서 평소처럼 왕성하게 계란을 생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90에서 96%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계란 가격도 연말쯤 가야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난 겨울 전국을 엄습한 AI 사태로 촉발된 계란 대란. 1년 내내 계란값은 정상을 되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가계 부담만 계속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오늘까지 사흘째 내린 비에 기세 등등했던 폭염이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비는 사나흘간 더 이어질 것이라는데 가을이 멀지 않았음을 실감케 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한여름 땡볕에 달아오른 땅 위로 빗방울이 시원스레 쏟아집니다. 여름 내 심술을 부리던 뜨거운 태양은 어느새 자취를 감췄고 이따금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은 더위에 지친 심신을 위로합니다. 더울 때 비가 내려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가을이 시작됐다는 느낌? 네, 이제 더욱 시원해진 것 같아요. 공원 곳곳에서는 가을의 전령인 꽃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뙤약볕을 묵묵히 견뎌온 해바라기도 어느덧 노랗게 물들어 가을에 대한 기대를 더합니다. 입추 지나고 나서부터인 것 같은데 되게 시원해지고 늦여름에 피는 그런 꽃들을 볼 수 있어가지고 이제 좀 가을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주말부터 이어진 비 소식에 기세 등등했던 무더위가 점차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사흘간 내린 비는 지난 90mm를 비롯해 순창 74, 전주 52mm를 기록했으며 덕분에 낮 기온도 도내 전역이 30도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기록적인 폭염에 도내 온열질환자만 100여 명이 발생하고 90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17일까지 비가 내려 기온 상승이 저지되겠지만 비가 그친 후에는 최고 기온이 30도 내외로 올라 평년 수준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앞으로 사나흘간 50에서 100mm가량 더 내릴 것으로 보이며 열대야나 찜통 더위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2023 세계 잼버리 전북 유치를 위한 홍보단은 어제 아제르바이잔 세계 스카우트 연맹 총회장에 새만금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지역별 유력 인사들을 접촉하며 대회 유치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유치단은 내일 회원국 대표들을 초청하는 코리아 리셉션을 열고 모레 개최지 결정에서 새만금을 지지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년 평균 도내 합계 출산율은 1.31명으로 심각한 저출산을 의미하는 초저출산 기준 1.3명을 겨우 넘겼습니다. 합계 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대 초반 초저출산국에 진입했습니다. 폐교가 기정사실화하던 남원 서남대 신랏 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대전의 한남대가 인수 의향을 밝혔는데 교육부가 정상화계획 검토 의견을 시사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설립자 비리로 폐교 수순에 돌입한 서남대에 마지막 희망이 생겼습니다. 대전 한남대가 이사회를 열고 서남대 인수를 공식화한 겁니다. 서울 시립대와 삼육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설립자 횡령액 330여억 원을 보전할 방침입니다. 저희들은 의대를 포함하고 남원 캠퍼스, 아산 캠퍼스를 두 개를 정상화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에서
교육부도 폐교 일정과 절차 발표를 미루고 서남대에 이번 주까지 새 재정 기여자를 모색하도록 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체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계획안이 들어오면 교육부 총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했기 때문에 꼭 관철해 줄 걸로 믿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한남대의 정상화 계획서가 도착하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횡령액 보전의 이행 가능 여부와 남원과 아산 캠퍼스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정상화 방안인지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학 구조개혁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정상화하는 방향하고 맞아야 받아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남대가 조만간 임시이사회를 열어 한남대의 정상화 계획을 승인할 예정인 가운데 서남대가 극적으로 되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부안의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할 전망입니다. 유족 측에 따르면 해당 교사가 성추행 의혹에 연루되는 과정이 부풀려졌고 학생인권센터 역시 경찰과 달리 징계를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부안의 한 중학교 A 교사는 학생 성희롱에 연루돼 직무해제 상태에서 감사를 앞두고 있다 이달 초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광복절인 내일 익산역 광장에 평화의 소녀상이 제막됩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금으로 건립되는 익산 평화의 소녀상은 전주와 군산 남원 정읍에 이어 도내 다섯 번째로 의자에 앉은 기존 소녀상과 달리 유엔 인권결의안을 짚고 서서 일본의 비인권적 행위를 세상에 알리는 모습으로 제작됐습니다. 전주대학교가 불의에 항거한 세계 여러 나라 독립투사들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전주역사박물관에서 제2회 독립운동 국제영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영화제에는 미얀마와 베트남의 독립운동을 다룬 나바와 예언 등이 상영됐으며 감독과의 대화도 마련됐습니다. 이동국과 이재성, 최철순 등 전북현대 소속 6명이 월드컵 본선 진출이 걸린 이란과 우즈베키스탄전에 나설 대표팀에 선발됐습니다. 이동국은 3년 만에 대표팀에 이름을 올렸으며 신예 수비수 김민재는 생애 첫 태극마크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근대 역사 박물관과 원도심에서 열린 군산 야행 축제에 12만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야로와 야사, 야화, 야경 등 8가지 테마로 진행된 축제는 일제강점기 우리 삶을 돌아보는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선박 건조 재개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재만 전라북도의회 의원은 지난해 현대중공업이 폴라리스 쇼핑과 초대형 석탄 운반선 3척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 가운데 한 척을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선박 펀드로 보증해 군산 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는 임신과 출산,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음 달 13일까지 전주 인구정책 제안을 공개 모집합니다. 전주시는 심사를 거쳐 3개의 우수작을 시상하고 정책에도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비어있는 교회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24살 이모 씨에 대해 침입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전주시 동산동의 한 교회에서 시가 170만 원의 전자오르간을 훔쳐 내다 파는 등 교회와 빈집에 5차례 침입해 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전주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전주 관광 택시가 다음 달부터 운행됩니다. 전주시는 지난 5월부터 모범 운전자 20명을 선발해 전주 역사와 문화 교육을 실시해 왔다며 이들은 주요 관광지를 돌며 전주를 알리는 가이드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앞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코스 개발에도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군산시는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제3단계 공공근로 참여 희망자 53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저소득층이 대상인 공공근로자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